알파 쪽엔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가브리엘 여기가 아마 메인일 것 같은데 이전에 여기부터 일단 가겠습니다. 자, 없네요. 딱 저기 하나 있네. 델타 하나 있는데. 자, 그럼 가브리엘로 한번 가볼까요? 가브리엘. 응? 통신이. 뭐야? 이거 더빙 있구나. 라고 하는데 닥터 K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요번 챕터의 주인공의 제목이죠? 아니, 제목의 주인공이죠. 반대로 됐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알고 있다고. 아저씨, 우리가 도킹하러 갈 테니까 해치나 열어두시라고요. 정말 고맙네.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드디어. 고맙네. 하마터면 엉뚱한 데서 객사할 뻔했지 뭐야. 그 빌어먹을 벨로스놈들, 감히 나한테 이런 고물 우주선을 팔아? 내 필라이프로 돌아가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둘 거야. 눈 봐. 눈 지금 장식으로 박아놓은 것 같은 눈이야 완전. 이 돼지 귀여워. 아니, 어디로 가는 중이었는데요? 가브리엘 항성군의 알파성일세. 알파성? 알파성? 가브리엘 항성군은 여러 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나 보죠? 총 네 개의 항성군으로 이루어져 있지. 큰 항성들은 아니지만 서로 간의 거리가 1광년도 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항성군이 마치 하나의 항성계와 같이 취급되는 곳이라네. 그런 특이한 점을 제외하고는 별 볼 일 없는 항성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천문학자들이나 관심을 갖고 있지. 보아리 젊은 사람들인데 학자는 아닌 듯하고 뭐하러 그런 별에 가는 건가? 신혼여행 중인가? 이분도 일단 목소리가 되게 익숙한 목소리죠. 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저씨? 크리스티앙 성격에 부끄러워하는 게 되게 안 어울린다.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아유, 둘이 이런 한때가 있었지. 젊은 사람들이 쑥스러워하기는. 나도 자네 나이들은 멋진 인연을 찾아서 전 우주를 헤맸지. 그거야말로 남자들의 로망이 아니겠나? 그만하시라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 그거 아주 좋군. 나는 가브리엘 항성군은 자주 가서 아는 사람도 많다네. 구해준 담요로 자네들이 찾는 사람쯤이야 간단히 찾아주지. 누군가 얘기만 하게. 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베라무드라고 해요. 누구라고? 자, 뭔가 반응이 이상하죠? 베라무드요. 과학자인데 얼마 전에 필라이프에서 이쪽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혹시 알고 계세요? 누군가 그게? 아하! 필라이프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 난리가 있나? 아무렴! 필라이프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걸. 게다가 나 같은 늙은이는 잘 아는 것도 없고 알아도 자꾸 까먹어서 원. 라고 말을... 가만. 그러고 보니 자네들이 누군지도 생각이 안 나는구만. 자, 이렇게 뭔가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게 딱 보이는데 우리 소개는 한 적도 없어요, 아저씨. 저는 크리스티앙 데 메디치. 이쪽은 제 파트너 조안 카트라이트입니다. 나는 닥터 코인 가무. 그래, 닥터 코인 가무프라고 하네. 자, 즉석에서 만들어낸 이름이라는 게 딱 티가 나죠. 닥터 코인 가무프. 그래서 K라고 부르는구나. 닥터 뭐라고요? 적당히 닥터 K라고 하겠나?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이름이니까. 자, 우리 이제 알파 항성으로 출발하세요. 자, 알파 항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봐요, 아저씨.
이건 우리 배라고요? 누구 밴들 어때? 어차피 출발할 배가 아닌가? 어서 떠나자고. 막무가내죠? 왠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 아니 저 아저씨 대체 뭐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가 넘어왔고요. 자, 타천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거 뭐지? 알파로 일단 가졌는데 알파 전에 가브리엘의 타천사가 있는데 뭐야? 검색돼? 아니요, 그쪽은요. 검색 안 되는데. 이 알파 성은을 없는 모양인데요. 또 허탕인가? 진짜. 아, 이쪽 분리는 끝났네. 당신들은 그 사람을 찾았네. 아니요, 아무래도 이 행성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닥터 K, 계속 입에 있을 생각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야? 수만 차례를 이 불쌍한 사람을 내보내고 갈 생각인 건 아니겠지? 그 배 안에 친구도 있다고. 하하, 날 구해주길래 차례들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연구 기자재를 노린 도둑들이었구나. 아주 그냥 능청스러운 사람이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어서 올라오세요. 다음 항성으로 출발해야죠. 오케이. 네, 후다닥 할게. 넉살이 굉장히 좋은 분이야. 만화에 항상 저런 캐릭터가 있지. 그리고 아까 타천사를 먼저 갔어야 되는 그 서브 이벤트인가 본데. 자, 일단 메일 온 게 있네요. 델타에서 메일 왔네. 근데 저 메일 읽으면 왠지 그 메인 이벤트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세이브하고 이 타천사부터 간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어, 뭐야. 아, 상점이었어? 아, 상점이었구나. 에이, 뭐야. 나 서브 이벤트인 줄... 근데 조한 칼이 구렸지, 지금. 조한 칼이 키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사줄까 싶은데 폴리커, 가디안 빼고 아, 네. 아우, 희마매 보고 오셨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희마매는 알고 있으시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송을 항상 하니까 질찾해주시고 평소에 주말에 놀러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가지고. 자, CG가 일단 80짜리인데 돈이 3만, 일단 15,000짜리를 사는 게 제일 무난하겠지. 일단 15,000짜리 무기를 하나 사고, 그리고 그래, 이것만 하나 사자. 자, 이렇게 하나 사고 메일 읽고 가보겠습니다. 메일부터. 아,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 델타에서 메일이 왔는데요.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지금 해적들에게 갇혀있어요. 제 생각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동생이 지금 이곳 항성계의 악당들이 잡혀서 영자를 뺏기고 있답니다. 그들은 동생을 죽여 그 기운을 캡슐에 담을 생각인 것 같아요. 아, 동생의 비명소리가. 제발 도와주세요. 라티푸스 던전? 델타의 라티푸스 던전. 이 메일 조금 느낌이 안 좋아. 괜히 기분이 나쁘네요 라고 하는데 나는 얘 눈이 더 기분 나빠. 정말 사람의 몸에서 기운을 뽑아내어 캡슐을 담아낼 수 있단 말인가? 글쎄, 이곳은 미래의 세계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떡할까? 난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 생각이 없어 보인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인다. 나도 별로 내키지 않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동생을 살려주세요. 뭐야? 제발, 시간이 없습니다. 좋아, 일단 부딪혀보자고. 라고 이렇게 다음 목표는 델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크리스티안이 아니지. 어차피 못 찍었었지 이거 아까. 아니, 괜히 왔다. 자, 전쟁은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둘 다 경험치가 많이 있는 상태라서. 자, 델타. 아, 저런 건 살라딘한테 말했어야지. 그죠? 살라딘한테 말했으면 그냥 다 제끼고 구하러 왔겠지. 의뢰에 따르면 이곳인 것 같군. 거기 누구냐?
남의 기운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벌이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아하, 아니구나. 이하 동문이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왔고요. 자, 이 던전에서도 몬스터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뭔가 안쪽에 보스급 몬스터가 있는 그런 식의 구조일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야? 바다라 뭐야? 이런 왜 이러는 거야? 뭐야, 준코? 아, 몬스터 이름이죠? 그걸 몰라서 묻나? 나쁜 녀석들. 자, 아무래도 얘네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죠? 아, 무기, 오케이. 자, 이 몬스터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약간 좀 함정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를 잘못 배우면 안 되고, 보자. 일단 오지마에서 풍화 열공체험을 배우려면은 그라비티 필드를 배워야 되네. 그라비티 필드, 요거 그라비티 필드를 일단 배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전직을 한 다음에 궁극을 가서 진풍화 열공체험이라는 스킬을 배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전투 중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가봅시다. 네, 준코 하면 3시간 동안 소맥을 준코가 안주가 리필이 되니까 그게 참 좋죠. 기본 안주가 일단 많고 거기다 그 기본 안주들이 쭉 리필이 되니까 그게 참 편하죠. 자, 아스트랄 실드를 이렇게 열심히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듀얼 레이지가 아마 이게 더 레이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네 팀이 아니었구나. 오케이, 일단 듀얼 레이지인 상태고요. 네, 나머지 것들을 잡아봅시다. 25가 남아있는데 이런 것도 잡아주고.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면서 약간 좀 야한 얘기? 야한 얘기라던가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약간 좀 흐름을 좀 뭐라 해야 돼? 좀 지루한 흐름을 끊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제가 진짜 변태라서 그런 건 아니고 막 일부러 잠깐씩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또 뭔가 끊을 때 딱 끊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이벤트로 돌입했을 때, 그럴 때는 제가 또 그 흐름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빙 중에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읽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네. 아까 상황을 보니까 저는 잠깐 그냥 흐름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뭔가 보라고?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나머지 것들을 봅시다. 요 상태에서 조안이 또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때릴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메테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메테오가 이 소울치가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한번 쓰자. 어차피 못 때리니까. 네, 그래도 지식이 있다는 건 신사라서 그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유, 저는 들은 이야기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거. 저는 그런 쪽에선 완전히 문외한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또 경험치가 쌓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안을 전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키리온도 다 찍었고, 찍을 걸 다 찍어서, 자, 보시면 그래비티 필드 이렇게 에이시아 루핌으로 전직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걸 다 찍었기 때문에 지금 찍어줄 거라고는 딱히 없어가지고, 자, 메테오 같은 거로 경험치 날려버리고 나중에 크리스티앙으로 경험치를 여기선 최대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자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조안을 먹겠는데 상자도 없고.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앙 가서, 네, 준코는 라면 콘 샐러드 같은 건 무한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준코가 기본 안주가 많은데 그게 또 무한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좀 뭐라 말해야지? 좀 돈이 궁한 그런 대학생분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층들이 많이 가고. 이것도 이제 끝나가네. 혹시 창파2 엔딩 보면은 다음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다음에는 퍼스트킨 퍼랑 그 다음 짧은 게임 몇 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텍2로 넘어갈 거예요. 파렌텍틱스2. 자, 깊은 곳에 있는 거를 조안으로 잡자. 그래, 다시 나오기 귀찮으니까 서풍 템페를 보고 싶어요. 아, 템페는 저도 안 그래도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하도 그 템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템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언제 할지 모르겠고 일단 밀린 거 좀 끝내고. 네, 그럭저럭 게임에 그란디아를 넣을 순 없죠. 그 길고 재밌는 게임을. 맘에 6는 계획 없나요? 네, 맘에는 한다면은 6 말고 7을 할 것 같아요. 7. 아, 버그가 심해서 그죠? 특히나 그 마지막 6연전, 7연전인가? 9연전인가? 어차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전 전투에서 거기서 버그 나서 튕기면은 진짜 딥박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요것들을 하나씩 잡아줍시다. 자, 막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멘트를 하자면은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 한 번씩,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는 고전게임을 컨텐츠, 주 컨텐츠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고 자주자주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겨찾기를 해두면은 아프리카 모바일로 알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GA가 딱 방송을 하면 알람이 딱 오기 때문에 질차 해두시고 자주자주 놀러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이전2의 후반부 동영상은 안 올려주시나요? 후반부 동영상이요? 제 유튜브에 후반부가 잘려있나요? 이상하다. 차례차례 보내주지. 다 올린 것 같은데 이상하네.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분명 다 올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세븐이 히맘의 세븐, 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재밌겠네요. 아, 그래요? 자, 요것들을 우리 크리스티앙으로 잡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크리스티앙이 지금 찍을 스킬이 좀 많아요. 우선은 캐노피랑, 그 다음 아스트로 실드, 캐노피 5까지, 아스트로 실드 10까지, 요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크리스티앙으로 좀 경험치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가자고! 라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은빛 갈기. 후후, 이제 몇 시간 안에 이자의 영능력을 다 뽑아낼 수 있겠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루이스? 몰라서 묻나, 과학자님들께서 멋진 기술을 발견해 주셨잖아. 하하하, 해적. 남의 몸에서 영재를 뽑아내서 이 캡슐을 만들 수 있다. 이걸 몇 개만 모아도 점점 더 엄청난 영능력자가 될 수 있지. 아우, 발음이 안 되네. 과학은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잔말 마라. 여기 갔군요. 빨리 움직여야겠어. 라고 이렇게 과학자를 구해주는. 으읍. HP가 계속 다는데 이거 설마. 자, 일단 7000 남아있고요. 7000 남아있고 미션. 자, 아군 부대 전원의 패배니까 적의 죽기 전까지 잡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런 거 딱히 없네요. 그냥 조안이나 쓱 보내가지고 잡아주고 나머진 크리스티앙으로 잡으면 되겠네. 야, TP 보소 멀리도 한다. 이거나 받으라고. 으읍. 왜 놈들이냐 라고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삼국지 시리즈도 어렸을 때 재밌게 하고 이것저것 다 많이 해보고 잘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방송에서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연걸전이랑 조조전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리즈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건드린 부분이 꽤 많아가지고 삼국지랑 그 다음에 슈로대중기랑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궤적 시리즈랑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제가 방송으로는 안 했었거든요. 아, 영전이요? 스피리추얼 소울, 그것도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건 아마 예전에 달키님이 추천하셨던 것 같은데? 궤적하면 정말 보고 싶네요. 네, 저도 궤적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는데 문제가 그 한글판이 다 나온 게 아니라서 그게 문제예요. 제가 또 일본어를 겁나 잘해가지고 그냥 다 쭉쭉 읽어가면서 방송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또 안되다 보니까. 자, 봅시다. 일단 경험치가 이게 또 리더였네. 경험치를 많이 줬네. 그러면은 메테오, 어차피 팀킬용 스킬은 찍어야 되니까 메테오 올려주고. 이거 뭐 못 풀어주나 이거? 풀 수가 없네. 환세치유전도 하신 적 있나요? 네, 두 번인가 했었어요 방송에서. 그건 일단 짧다 보니까 보자. 여기서 나머지 것들을 크리스티앙 이거 뭐 전체 스킬 없나? 엘레멘탈 버스터 이런 거 좀 딜이 약하니까 메테오라도 있었으면 좀, 어떻게 좀 빨리 잡겠는데 한참 걸리겠다 이거. 한 두 방 쏴야 되나? 한 방당? 한 마리당? 네, 배너사가도 재밌습니다. 배너사가라는 게임은 제가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래.
자, 크리스티앙이 TP가 높아서 망정이지 이거 더럽게 안 맞네. 자, 안 돼. 움직이지 말걸 그랬나? 자, 어찌다가 말했다시피 조아는 경험치를 안 매길 거기 때문에 전직을 해야 돼서 안 매길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네, 신형 퍼를 한글을 하고 싶지만 아, 그죠? 신형 퍼가 빨리 한글화가 돼야 돼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그게 으읍 하면서 이렇게 또 다네요. 이거 힐 줄 수 있나? 자, 보자. 힐 얘한테 줄 수 있네? 근데 이거 살려봤자 뭐 의미 있을라나? 일단 내비 두겠습니다. 이따 좀 단다 싶을 때 살려야겠다. 아, 배너 상아도 서양 헌재 RPG다. 약간 좀 발더스 게이트라던가 뭐 그런 쪽 느낌이 있나봐요? 뭔진 모르겠는데. 아, 스팀 게임이에요? 아, 고전이 아니에요? 아니면 스팀 원래 고전이었는데 스팀으로 이식이 된 건가? 아니면 뭐 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간에 막간 이용해서 현재 시간 거의 12시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11시 57분이기 때문에 자, 업 버튼 오늘 안 누르신 분들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따 12시가 되면은 이제 업 버튼이 리셋이 되니까 12시 넘어서 다시 한 번씩만 누르신 분들도 다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 한 번씩. 자, 일단 넘어가고. 네, 시리즈물인데 2까지 나왔습니다. 3부작입니다. 그렇게 막 2, 3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량이 있었다 뭐 그런 거겠네.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얘네 HP가 지금 면을 안 쓰고 있는 이유가 이게 두 방짜리잖아요. 한 방 그리고 두 방. 자, 두 방이면 TP가 180이잖아요. 아예 180이래. 160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연은 이렇게 16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평타 났습니다. 그 전까지, 아, 근데 또 이렇게 애매한 데미지가 나올 땐 좀 그렇지. 그 전까지 소울치가 차기 전까지는 연이 나왔는데, 자, 이게 좀 애매한 데미지가 나올 때가 있구나. 연을 그냥 쓰는 게 나을라나? 일단 요거 마무리. 파이널 택틱스라는 게임 아시는지? 아, 그죠? 네, 탑판이라기보다는 아, 속성 구슬을 껴서 아. 네, 파이널 택틱스 같은 경우는 그 뭐야? 파텍 같은 느낌인데 그 지형이라던가 그런 게 약간 3D화 돼 있는 지형이라던가 뭐 전체 스킬이라던가 뭐 약간 좀 반 3D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약간 그 택틱스류 게임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재밌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게임이죠. 네, 귀지는 사브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사브로, 항상 읽을 때마다 사브로, 삽으로가 아니고 사브로라고 읽게 돼가지고 뭔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닉네임.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벤티지 마스터 텍스스도 재밌는데 자, 우리 크리스티앙이 연락 받고 있는데 크리스티앙이 요런 거한테 맞아서 아플 녀석이 아니죠. 자, 일단 요 머리통 요거, 아, 미스. 그러네. 아, 생각해보니까 미스가 있구나. 그냥 연을 쓰는 게 낫겠다 생각해보니까. 미스를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와, 미스 너무 심한데 이거. 자, 미스 나서 손해보는 것까지 생각하면 연이 낫겠다. 연을 써야겠네. 네, 아, 자료가 없음. 그죠? 고전 게임들이 참 자료 찾기가 힘든 게임이 넘나 많아요. 진짜 더럽게 많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죠. 네, 내 총알 피할 수 있을까 미스.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죠. 나의 상대 될 수 없어. 아이 자식이 계속 따로 이러다 늦겠어. 그럴 리가. 내가 힐을 해주고 있는데 늦을 리가 있나. 차례차례 보내주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힐 한번 더. 이거를 뭔가 살리면은 추가 보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일단 살려서 쳐보자. 야, 뭐야, 8천이나 남아있네. 뭘 늦어 늦기는. 한참 남았네. 늦을 턱이 있나 이거. 자, 어쨌든 처음 오신 분들은 업버튼 한 번씩만, 아야야, 업버튼이래.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좀 풀어볼까? 아, 시간 끌면 한 번에 달아서 죽는다. 아, 시간 제한이 있구나 이거. 아, 조안 써야겠네 그럼. 자, 조안을 경험치 올려주는 게 굉장히 좀 싫지만 올려야겠네요. 네, 크리스티앙 필살기 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열심히 쳐주겠습니다. 네, 업버튼. 업버튼이 아닌 업버튼. 아이, 못 움직여 또. 자, 저렇게 좀 삐져나와 있는 거를, 아이고, 여기서 또 안 되네, 이게 또. 자, 그러면 펑탈 쳐야겠는데, 1500. 자, 미스 나지 마라, 한 대. 자, 그리고 다음 탄, 두 대.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스만 안 나면 참 이쁜데, 미스율이 진짜 너무 많어. 1180. 자, 그 다음에 조한 가봅시다. 시간 끌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조한이 소울치를 힐한테 다 썼기 때문에, 이게 소울치가 다 달아있기 때문에 딜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요거 잡아가지고 추가 소울치를 받아가지고 30으로. 못 잡았어. 역시나 소울치가 낮으면은 아무리 세도, 근데 또 살라딘은 또 제외지. 그게 살라딘만 예외. 자, 요걸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요거밖에 못 잡죠. 위치가 그지 같아가지고. 자, 봅시다. 여기서 경험치부터 일단 씁시다. 캐노피 하나 배우고, 말 그대로 캐노피. 자, 키노피는 생명이죠. 키노피는 남자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스케이프가, 오케이, 이스케이프를 써서 일단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와야겠어. 그 다음에 요거 500짜리 조한이 열심히 때리던 거 잡아주고요. 그리고 보자. 키노피 하니까 생각났는데, 진짜 그 당시에 그 루저 발언했었던 그분은 지금 아마 밖에도 막 못 돌아다니고, 밖에 나와서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욕먹으니까 막 아마 은둔 생활을 하고 있겠죠, 아마? 자, 어쨌든 요런 것들을 잡아주겠습니다, 열심히. 요번 턴에만 끝나지 않으면 아마 이거 충분히 다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생각보다 잘 돌아다닌다고요? 아, 그래요? 그분이구나. 아직도 이름이 선명히 기억이 난대. 그렇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난 화제였으니까, 사회적 그 반응이 엄청나게 화제였으니까 뭐 기억할 만도 하죠. 자, 보자. 그 다음에 2030이 남아있는데요, 요걸 연을, 소울치가 없네요. 그냥 평타. 자, 평타를 쳐서 1000. 야, 진짜 좋아한 데미지 끝내준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보자. 68의 경험치, 이걸 뭘 해야 효과적으로, 카운트 실드. 오케이, 요걸 하나 찍고 다음에 전직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다행이다. 자, 여기서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요번 턴을 넘겼는데 저 의뢰자가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넘어가고, 일단 크리스티앙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리스티앙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한테 덤비겠다. 그렇군요. 푸들푸들. 나는 랜들랜들. 자, 82레벨이 되었습니다. 고맙소. 라고 미션 컴플리트. 자, 과연 보상은? 그런데 어쩌다가 저들에게 잡혔어요. 후후. 전 원래 페르스 근방에서 영재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이 있어서 이곳에 들렸죠.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네요. 후, 누나의 흔적을 찾으러 이곳으로 왔는데. 응? 누나의 흔적이라뇨? 아, 그냥 며칠 전에 누나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누나가 살던 이곳 델타로 온 것인데. 그렇다면 맙소사, 어찌되었든 감사합니다. 사례 드릴 것은 별로 없고. 아, 이것이라도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보상을 주죠. 영자 신발. 이게 좋은 템이, 정말 좋은 템이 맞긴 한데 둘 다 있어.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군요. 어떻게 제가 여기 갇혀있다는 것을 아셨죠? 글쎄요, 다만 당신을 무척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메일을 남겼더군요. 아, 제발 좋아하는 이 표정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일상에서는. 그럴리가, 연구소 쪽에서 의뢰를 했나 보군요. 어찌되었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죽은 누나 도와줬다 요런 느낌의 퀘스트인가 보네. 그나저나 놀라울 뿐이군, 10년이나 넘게 동생 근처에 있었단 말인가. 어찌되었건 이제 그분은 무척 기뻐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델타 쪽으로. 그 전에 메일 한번 볼까요? 없고요. 자,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전직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직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보자 전지. 자 우선은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조안을 다른 데로 잠깐 갔다가 그 다음 돌아와서 공고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요 친구들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갔다가 바로 와야겠다. 원래 보통 강아지고 스킬 좀 배운 다음에 가는 게 또 정석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바꿨다가 바로 그냥 오즈마 공고 갑시다. 자 원래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가는 건데 자 요 상태에서 오즈마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는 캐노피, 아스트럴 실드 요거를 배웠으니까 둘 다 배웠으니까 저걸 이용해서 이제 궁극 그 가는 과정을 스킬을 찍어야 되는 그 부분을 가야 되는데 자 일단 포스트럴이니까 보자 크리스티안이 필요한 게 포스트럴에서 캐노피랑 아스트럴 실드 찍고 리바이브를 찍어야 되는데 리바이브를 찍으려면 보조형 오케이 보조형으로 자 요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형 자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아마 지겨우시겠지만 보조형, 일반형, 공격형 요런 거를 우리 크리스티안과 좋아하는 요런 걸 타지만 제 방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들 미남형, 미녀형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델타로 한번 가볼까요? 델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진풍화 열공참을 찍기 위해서 네 추천보 주기 싫으시면 주지 마세요 그냥 수시로 할 말 없어서 하는 멘트니까 자 델타가 아니었네 근데? 알파였나?